만식 씨의 복사 가게는 일찍부터 만원 사례다. 등교 시간만 되면 한꺼번에 몰리는 손님. 이때만이라도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 텐데. 가게는 내일이라고 딱 선을 긋는다. 남편과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피아비도 바쁘게 하루를 여는 중. 아침상도 진즉 차려뒀다. 아,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? 네. 딩동딩동한데 안 봐요. 사장님 계속 오니까. 오늘 손님이 많아요? 응? 손님이 많아요. 없다, 있다요. 또 시간이 막 있어요. 근데 원래 한 11시 좀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니까 배고파져. 먼저 먹고 나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남편을 기다린다. 사실 이때가 아니면 나란히 앉아 밥 먹을 시간이 없다. 점심, 저녁은 가게와 당구장에서 따로따로. 그러니 이렇게라도 하루 한 끼 함께 하려는 것이다. 별천지지, 맛이. 응? 엄청 맛있지. 같은 반찬이라도 함께 먹어야 제맛이 난다. 이거 맛있어요? 괜찮아요. 요거 안 하니. 그쵸. 사실 맛 없어도 맛있다 그래 계속 해주죠. 원래 기분이잖아요. 오늘따라 쿵짝이 잘 맞는 평생의 밥동무. 그런데 손님의 기척에 얼른 숟가락을 내려놓는 만식 씨. 언제 봐도 짠한 뒷모습이다. 제가 뭐 직업 없으면 같이 도와준 게. 근데 이렇게 저 당구 연습만 잘해라 이건 나 다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. 네.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? 많이. 또 이제 점심 먹을 시간. 한편 또 생각해보면은 남들은 장사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손님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는 건 좀 행복한 일이잖아요. 장사도 살림도 알아서 척척. 아내를 뒷바라지 하겠다던 그 약속을 만식 씨는 착실히 지키는 중이다.